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찰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지난번에 마틴 커스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또 찍게 되었죠, 찰스님. 무슨 내용인가요, 오늘은? 커스텀에 대한 내용이겠죠. 네. 저희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에 제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제가 전에 5월에 마틴 본사를 갔다 왔던 얘기들을 저희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일정 중에 있었다고 했던 마틴 커스텀 쇼케이스, 거기에서 골라왔던 모델들이 이제 전량이 다 입고가 돼서 어제 걔네를 보러 갔었죠.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봤던 그 마틴 커스텀 모델들, 그 모델들이 이번에 한국에 입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때 봤던 커스텀 모델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네. 그 모델들을 봤죠. 한 스물 몇 대 됐었나요? 24대인가 들어왔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모델들 중에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 선택했던 두 대의 모델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받을 그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슬롭 숄더라고도 하고 라운드 숄더라고도 하는 이제 드레드넛 모양인데, 보기 드문 이제 12프렛 조인트의 드레드넛 기타예요. 이게 옛날에 마틴에서 드레드넛 처음 발표할 때 D1이라고 하는 모델명을 해서 나왔던 건데, 실제로는 D111 이렇게 해서 나왔었죠. 지금의 D18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호가니 축구판에 상판은 에드론덕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나온 모델이고, 예, 상판에는 그때 저희가 예전에 본사 방문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상판에 이렇게 토터스로 핏가드가 붙어 있는 듯이 테두리가 이렇게 토터스로 핏가드 모양의 테두리가 되어 있죠. 네. 이게 특별히 이번에 커스텀 모델들 중에 지금 현재 이제 크리스 마틴 회장이 이런 모델을, 이런 컨셉의 모델을 만들어 봐라 하고 요청을 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커스텀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회장이? 네. 사실 네. 저는 그런 건 모르고 골랐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긴 걸 보고 아 이거 좋은데 하고 잡아들고 쳐봤는데 어 소리도 좋구나 해서 선택해왔던 모델이에요. 또 한 대는 이제 코리나라는 축구판을 가진, 이것도 흔치 않은 0000 바디예요. 지금 M 바디랑 이제 거의 같은 형태의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12프렛 조인트 기타인데, 얘는 이제 시트가 스프루스 VTS 처리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코리나 축구판이 되어 있는데, 이 축구판 성향 자체가 고음이 투명하고 딱 선명한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내는 기타이기 때문에 이게 마틴 기타의 그 잘 잡힌 저음 밸런스랑 딱 맞물려서 아 마틴에도 이런 선명하고 화려한 소리가 나는 기타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골라왔던 모델이죠. 네, 이 두 모델도 이번에 입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실제로 보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그 보는 영상과 사진은 저희가 첨부해드린 이 영상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주가 이긴 거는 아, 이렇게 이겼는데 잘 때 신가 어떻게 그게 좋은 거예요? 첫 타이밍에 봐서 오랜만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커스텀 모델들이 이제 국내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두 대의 모델들도 통기타 이야기에 곧 이제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입고가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커스텀 문의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없으신가요? 마틴 커스텀 딱 접해보시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알고 있던 건 진짜 마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저번에 커스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고곤도 어제 갔다 와서 더 다양한 커스텀들을 쳐보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마틴의 커스텀을 쳐보면 현재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스탠다드 모델하고 아주 다르게 아 마틴에서 이런 기타도 나오는구나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철학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는 마틴 기타의 커스텀 쳐볼 때 그런 게 항상 느껴져요. 아 정말 얘네 이 마틴이라는 브랜드는 많은 길을 거쳐왔구나 좀 이런 느낌 줄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확실히 스탠다드 모델하고 가격 차이도 어느 정도 있고 한 만큼 소리의 퀄리티나 이런 거 자체는 아 확실히 커스텀이 좋구나 다르구나 네. 이런 느낌이 많이 이런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마틴 하면 중저음이 좋아인 부분들이 있었죠. 이걸 바꿔 말하면 중저음만 좋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다양한 커스텀 모델들을 쳐보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음색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브랜드였구나는 저도 확실히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커스텀 모델들을 경험해본 것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통기타 이야기에도 계속 커스텀 모델들을 입고 할 테니까 한번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쳐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